멀리 개를 만났을 때 행동을 좀 볼 건데 네. 저기 거기 잠깐만 있어주세요. 저기 거기 잠깐만 있어주세요. 거기 잠깐만 있어주세요. 오케이. 이 정도. 좋아요, 좋아요. 네. 오케이. 네. 조금만 줄 느슨하게, 조금만. 네. 아이, 좋아요. 네. 그 상태에서 줄을 저한테 줘보세요.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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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너무 심하다. 쟤 미친나, 저게. 아니, 왜 산책 기분 좋게 하는데 저렇게 성질을 부릴까잉? 응? 어쩌라봐. 네. 우리 저, 우리 보호자님이 이쪽으로 빠져버렸네. 다시 와보시고 네. 네. 줄 잡으시고 있어보죠. 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한번 가볼 건데 그냥 거기만 있어주세요, 누나. 앞에 있는 빨간색 블럭까지만 좀 가볼까요? 블럭이요? 네? 네. 저 정도까지만 가볼까요? 줄이 조금만 느슨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 예. 한 칸만 더 가볼게요. 빨간색 블럭까지 한 칸만 더 가볼게요. 한 칸만 더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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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죽었네. 네. 아직까지 집중은 하는데 짖는 건 좀 안 해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불안해요. 왜냐면 저 개가 무서워서 짖는 개라면 짖지 쳐다보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보통 개가 개를 보고 짖을 때 방어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제가 무서워서 짖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저 개를 주시하고 자기를 숨기면서 몰래 가서 물고 드셨나 봐요. 이걸 포식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저 친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짖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자그마한 동물들을 보면은 물고 싶고 죽이고 싶은 애들이 간혹 있어, 이런 친구. 만약 이런 개를 키워야 된다면 도시에 살지 말아야 돼요. 시골로. 예, 아주 시골도 아주 아주 외곽.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어린 아이들, 상당히 어린 아이들. 우리 이 친구한테 요거 매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짧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목줄보다 위에 귀하고 이 목줄 사이에다가 이걸 매줘 보세요. 네. 네. 맞을 것 같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네. 저기다가 매주세요. 지금 이 친구가 어때요? 저 친구를 주시하죠. 네, 계속 보호자님. 주시해요. 나 어떤 사람이 이러면서 다가오면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이런 친구들은 딱 하나예요. 부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주시한다면 네. 나는 너를 공격할 거야. 하지 마. 이런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주시하지도 마. 주시하지도 마. 친구를 쳐다본다면 바로. 줄을 바짝 당겨 잡을 거예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한 칸만 앞으로 가시죠. 지금 느슨해도 좋죠? 저 친구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줄이 느슨해도 좋죠? 아주 네. 차분하게 잡아가고 있어요. 다리 사이를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때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툭툭. 그때도? 네. 툭툭이라는 게. 네, 그 정도. 네. 네, 잘하셨어요. 우리 이제 한 칸만 더 갈까요? 지금도?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어때요? 보고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어때요? 네.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어때요?
슬로우 모션으로 가죠. 예. 놔둬보세요. 네. 네. 아. 네. 포식성이라는 감정이 들지 마. 포식적이지 마. 저 친구 보지도 마. 이런 느낌이다. 아예 보지 마. 그냥 스물스물 지나가려고 하지도 말고 아예 보지도 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줄 잡고 뒤로 갈게요. 보호자님이 힘을 줄 수 있는 예. 우리 저 요번에는 친구가 한 걸음씩 올 거거든요. 얘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보자, 가자. 가자. 우리 이 친구가 여기까지 한번 와볼까요? 가자, 가자. 강아지 보시고. 가자. 여기까지 올까요? 가자, 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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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어때요? 보고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쳐다보나요? 네. 너 보고 있어. 보자, 너도 해. 보고 있어 해. 이 친구도 가자. 좀 더 올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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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앉아. 예. 앉아. 이쪽까지 와볼까요? 가자.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같이 평행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오케이, 한 칸 오세요. 오케이. 오. 오케이, 제가 줄을 잡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친구가 머리가 은근히 잡아서 위로 당기면 당겨서 바로 귀 하나 빠졌죠. 빠졌습니다. 그죠? 응. 무조건 올리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중으로 한 거예요. 우리 루틴이 신경 안 쓰지? 한 칸만 더 갈 거예요. 이때 느슨해야 돼요. 네. 그리고 끌고 오죠. 끌고 오죠. 네. 근데 이 친구 얘 쳐다봐요. 만약에 쳐다본 상태에서 얼어있으면은 지적할 거지만 지금처럼 허헉거리면 놔둘 거예요. 지금 저를 쳐다보죠? 네. 네. 한 칸 더 앞으로 갈게요. 네, 도와달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제 어때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근육 보세요. 덜덜덜덜 떨고 네, 있죠? 네, 떨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쟤한테 달려들고 싶다와 통제되고 있는 것과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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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너무 오래 하면은 데미지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친구는 저 가도 좋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가자, 이제 이리 와. 자. 와, 처음에 공격 우지게 하더라고. 진짜.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얘가 막 달려들려고 짓고 난리 났어요. 쟤 막 되게 부들부들 떨었구나. 네. 엄청나요. 여기까지만, 이 빨간색 이 블럭까지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